마켓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그리고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시장 조금 잘 마무리돼서 금요일 마감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조금 더 따져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규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국에서 이제 오늘 시장 보면은 미국의 이제 인플레 우려는 좀 다소 낮아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선 그 코스피가 전 거래일은 외국인이 그래도 기관의 1조 매도를 좀 잘 방어를 해준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아닌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약 19조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의 물량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쏠림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종목군들로는 자금이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감상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의 개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부터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부각이 됐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넘어오면서 실적적인 메리트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환율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 외국인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이 구조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제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반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를 이겨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지금 환율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많이 빠져나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인 모멘텀, 긍정적인 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환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오늘 그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1370원 선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이런 흐름에서 과연 어떤 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자, 그럼 민경철 전문가님께 이제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코스피 그 4월 그 상하단을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네, 일단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를 저는 굉장히 높게 바라봤습니다. 예. 이제 전고가를 돌파했을 때 2800포인트, 2900포인트, 그리고 반도체 광풍이 계속된다면 3000포인트 위까지도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3월 달이 다가오면서 이란, 이스라엘 중동 쪽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지수가 잡히지 않고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점 딜레이되면서 사실 강하게 치고 갈 것 같은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방향성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코스피 지수의 상방은 단기적으로 2730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요. 자, 밑으로 단기 반등 예상 지점은 자, 258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10월달부터 이제 1월달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조정 파동을 겪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추세 하단 부근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자, 이번에 만들어질 추세 하단 부근이 밑으로는 2580포인트, 그래서 2580포인트 수준까지는 추가 낙폭이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예, 유가가 올라가면 뭐 이제 인플레 지수가 안 잡히고 그러면 계속해서 관련해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딜레이되면서 밑으로는 2580포인트를 이제 지켜주는지 그리고 위로는 전고가가 아닌 이 233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 상방은 자 2730포인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한 2760에서 2800인데 이 선을 넘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다시 그 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또 그렇고 우리도 이제 실적 단단히 채비를 해야 되잖아요. 실적 네. 시즌. 그런데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관련주에 여전히 매수세는 좀 붙고 있는 흐름인데 네.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 시기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테슬라와 네. 애플은 눌림목 구간에 단기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걸 확인하고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고가 부근에 걸쳐있는 종목들이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광풍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 이제 미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함에 따라서 코인베이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가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4월 말까지 코인베이스라는 상장사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한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 업비트, 두나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테마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규 본부장님,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냐면 시가총액 추이를 좀 살펴보니까 그 반도체 시가총액이 이전 고점수를 좀 넘어선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이 아무래도 좀 희망차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쏠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의견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예, 전해주시죠. 일단 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네.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애플의 시가총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어서면서부터 네. 시장에서는 AI 쪽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작년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낸드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이클 산업 안에 들어가 있는 D램과 낸드는 이미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AI까지 붙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과거와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형성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자금의 쏠림은 어느 정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강세이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마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쪽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가 역시도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연기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자동차에 좀 집중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그 관련주는 괜찮을지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네. 이게 또 대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로도 네. 예, 좀 얽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예. 네, 일단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과반 이상의 그런 녀석들이 야당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총선 패배에 따라서 이런 안건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동력 상실 우려감 때문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중에서도 저 PBR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자동차, 보험, 증권, 은행 이런 쪽 종목군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에 마이너스 0.82%의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기아차, 현대차 두 종목 중에는 저는 현대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근에 주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가 단기 저점 부근에서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다시 한번 우리 차트상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렸을 때 자, 21만 원 부근과 22만 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조정을 주게 된다면
7월 달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면서 20만 원 초반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다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차가 실적도 좋고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도 거론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 바로 매수 오케이 의견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점 대비 10% 정도의 일주일간 단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세를 반납한 저점 부근인 21만 원까지 조정 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관점은 25만 원과 26만 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전장 완성차 업체들의 광풍이 이어지는지를 부가적으로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거의 6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대를 뚫어내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것처럼 현대차도 위로는 25만 원, 26만 원이 매물되고요. 밑으로는 21만 원과 22만 원짜리까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반도체 관련주를 또 꼽으라면 한미반도체 이게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 전략에서 어떤 부분으로 좀 가져가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 그 HBM 이슈가 있잖아요. 제조용 장비 공급을 계약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난 12일에 또 52주 신고가 15만 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4% 상승 14만 8천 원 선 보이고 있는데 이 고점 15만 원대를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저한테 물어봤죠? 네, 이어서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한미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15만 원을 완전하게 돌파하지 못했지만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뭐 51% 이상으로 개인적으로는 높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광풍이 계속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사상 신고가 부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한 번 더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면 그 투심이, 그 매수세가 어디로 몰려갈 것인가. 지금 시장의 대장주로 등극이 되고 있는 한미반도체 종목에 우리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100%가 없죠.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종목도 정말 작년 7월 달까지 고공행진을 기록하다가 지금 반토막 60%가 폭락했듯이 이 반도체 종목들도 어느 순간 전성기를 찍으면 폭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미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1주에서 2주 정도,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13만 원 가격대를 최근 보름 정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의 밑으로는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13만 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15만 원 돌파하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15만 원을 돌파한다면 저는 위로 추가 시세 18만 원 수준까지 추가 상승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한미 반도체 종목이 13만 원과 12만 원 구간의 지지선 이제 과거의 가격대를 지켜준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위로 상방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은 현 시점 기준 단기 18만 원 가격까지 추가 상승 이제 전망하고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 연속 붙고 있네요. 13만 원 선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규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진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네. 이제 올해 초에 한미 반도체가 7, 8만 원일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 그래요? 기업 같은 네. 경우는 우리가 그 성장에 대한 밸류를 많이 당겨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지금 2024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1,500억 수준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 2,000억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이 13조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고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고평가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지금부터 10%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30%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여력보다는 빠졌을 때의 그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머니가이패스 같은 전공전과 전공정과 소재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뽑아드릴게요. 우선 민 전문가님께 저희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주시고 관심 있게 봐야 할 업종과 종목 전략까지 전해주세요.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과는 동떨어진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과거로부터 비트코인, 업비트, 두나무 이런 쪽의 테마가 계속해서 이제 순환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을 활용해서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들 미리미리 시세가 나오기 전에 눌림목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지만 미국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들을 착안했을 때 자, 우리 증시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부각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에 대한 물음에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업비트라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사 지분, 두나무의 지분 약 6%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00만 원을 돌파할지 돌파하지 않을지는 미래 시점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반감기 일정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기업이 상승한다면 우리 한화투자증권 종목도 우리 두나무 관련주로서의 우리 조금 더 저점 대비 큰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설정해 드리면요. 우리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 달 대량 거래가 유입되고 저점을 다졌던 자리가 3,35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3,350원 손절가 조금의 몇백 원 정도의 이제 하락을 감수하시는 것 대비 위로는 제가 준비한 매수가는 이제 3,650원인데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지금 2% 정도,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3,750원 이하 가격에서 이제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3,950원 이상 플러스 가격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님 간단하게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가격 전략 드리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네. 말씀드려보자면 네. 저는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꽤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독차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타게 되면 3개월, 6개월 우상향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자재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화 엔진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 현재 9,8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9,84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9,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설정드릴 테니까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한화 엔진이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주 한화 엔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더불어서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